따님과 손녀 역시 발길이 떨어지지 않습니다. 어제 잠도 못 주무시고 계속 긴장하셔서. 아, 그래, 그러셨구나. 한편 수술실에서는 어머님의 허리 시술이 시작됐습니다. 먼저 척추 골절로 주저앉은 뼈를 치료하기 위한 풍선 확장술을 시행했고요. 신경 성형술도 함께 진행했습니다. 자, 이렇게 모든 치료를 잘 마쳤습니다. 어머니, 잠깐만. 치료 마취에서 깨어난 어머님은 따님부터 찾으셨어요. 이파리가 보고 좀 빠졌네. 보고 좀 빠졌네. 당신 걱정보다는 그저 딸의 아픈 팔이 나아졌을까 그것부터 살피는 어머님인데요. 과연 퇴원 후에 두 분은 어떻게 지내고 계실지 경북 경산을 찾았습니다. 이때가 됐는데요. 아이고, 오시네요. 아이고, 잘 있었어요. 추석 잘 지냈나? 잘 지내셨어요. 아까도 고마워가 내 보이 눈물 날락해. 분위기가 다르죠? 네. 목소리가 씩씩해주셨는데. 좀 좋아지셨어요? 어때요? 예, 좀 좋아졌어요. 보여주세요. 자, 이제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시는데 어머. 어떠세요? 정말 허리가 꼿꼿하게 펴지셨어요. 어머, 걸음도 잘 걸으시죠? 너무 신기해라. 놀랍습니다. 그래도 많이 크시셨네요. 잘 됐다, 카드를 가요.